알타무라에서 최고로 유명한 빵집에 왔습니다. 적빵인 것 같습니다. 나무도 있고요. 아니, 빵을 엄청 굽고 있어요. 네, 여기가 이제 나무 화덕이 있고 뒤로 돌아가면 이제 그 만드는 공장 작업실 있고 사람들이 계속 옵니다. 지금 빵을 사러. 네, 좀 진짜 커요. 네, 와, 얼굴만한 건 얼굴에 대보세요. 오, 엄청 크네요, 그죠? 네, 알타무라입니다. 장식이 어마어마하네요. 간판이 참 멋지네요. 네. 24시 무인 자판기. 물 60센트입니까? 네. 이분이 먼저 쓰실 것 같네요. 오른쪽도 있네요. 오른쪽에 동전을 넣고 위로 탁탁 올리고. 그리고 위에 숫자를 누르면 됩니다. 그러면 여기서 기계를 접근해서 밑으로 꺼내주세요. 시원합니까? 네. 가시죠. 자, 식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말고기를 시켰고요. 말고기 스프. 남편은 이 모양 파스타를 시켰습니다. 네, 로컬 뭐 버섯 들어가 있고요. 네. 토마토 소스에. 네. 고기 조금이랑. 네. 버섯. 네. 먹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저는 알타무라 빵에 찍어 먹겠습니다. 저는 말고기를 먹습니다. 이거 말고 맛있다. 노치가 호두잖아요. 호두로 만든 후식주가 유명하대요. 여기가 알타무라가. 어, 드셔보세요. 근데 향은 되게 좋은데. 그래요? 도수가 좀 있어요? 자, 빵집을 만나러 갑니다. 산타 카테리나. 빵집 만나러 가요. 와, 빵집인데 이렇게 딱 돼 있군요. 네.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와. 와. 맛있겠다.
되게 본조르노. 우와. 하나만 사세요. 진짜 될 거예요. 네. 현재 시각 14시 47분입니다. 아쉽게도 메인 성당은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. 12시부터 16시까지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여기서 잠깐 머물다가 1시간 반 정도 머물다가 알타무라를 떠나서 마테라로 갈 예정입니다. 열심히 설치 중이군요. 아, 겨울에 또 다른 멋이 있을 것 같습니다.